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뽑은 타르탄 파우스트로 몸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칠성 최하타 3명 중에 이렇게 타르탄 파우스트가 있고요. 지금 공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스샷들이 돌아다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둘 중에서도 과연 누가 더 최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성템에 영원성 노강을 둘 다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로 개척지 1-2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르탄을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타르탄 같은 경우는 6성 때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렸는데, 제가 7성을 써보니까 이동 속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지금 스킬 같은 경우는 무적이 1초가 늘어났고,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은 똑같은데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쓰는 스킬이 약간 앞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패시브를 보게 되면은 엘로이랑 발동 조건이 똑같은데 반감 효과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거의 파우스트랑 비슷해진 것 같고, 지금 사냥 속도를 보게 되면은 파우스트는 스킬 하나하나가 데미지가 센 편인데, 타르탄은 육성 때처럼 연타 스킬이 많아서 그런지 일단 스킬 데미지가 많이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 지역 가는 속도도 파우스트가 더 빨랐네요. 네, 울타리 안으로도 먼저 들어갔고, 타르탄 같은 경우는 무적이랑 기절이 있어서 무대나 다른 곳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모험만 보게 되면은 평타 데미지랑 공격 속도가 파우스트보다는 조금 밀리는 것 같네요. 팀대 같은 경우도 해제가 있어서 파우스트가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5% 이상 올라가면은 타르탄은 거의 안 보이는데 파우스트는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네, 막보 지역으로 일단 파우스트가 먼저 넘어갔고요. 지금 둘 다 공격형이라서 모험을 좀 잘 돌아줘야지 3대장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영혼석을 착용시킨 상태에서 노강 줄리랑 Y 같은 경우는 반피 이상 남은 상태로 1-2맵이 클리어가 일단 됐고요. 지금 타르탄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보스가 안 나왔는데 피가 반 이하로 떨어졌죠. 네, 파우스트가 먼저 다렐이 나왔고요. 네, 타르탄도 지금 다렐이 나왔죠. 네, 지금 파우스트는 일단 3분의 1 정도 남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 타르탄 같은 경우는 교체가 된 상태로 저거리 클리어를 했죠. 네,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타르탄 같은 경우는 영혼석을 착용을 했는데도 거의 다렐에서 계속 교체가 되고, 파우스트도 교체가 되긴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클리어하는 상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척지 모험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파우스트가 타르탄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100% 강화란이 당장 필요하다 싶으면은 타르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